그리고 영원히 마지막의 조건입니다. 클렌서부터 최대 용량 7병에 여행용 한 박스까지 반병 용량 더 받으실 수 있고요. 스팬 브러쉬가 들어오면 특집. 근데 이렇게 하나 더 드린 적이 없어요. 헤드 네. 하나 더해서 최초로 원 플러스 원 효과 누리시면서 스팬 브러쉬 가져가실 수 있는 영원히 마지막 방송이고요. 자, 네. 대용량의 콜라겐 앰플, 고가의 앰플까지 빼놓지 않고 전 고객님께 다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. 지금 콜라겐이 딱이에요. 미용에서 요즘 트렌드예요, 트렌드. 맞아요. 앰플로 대용량 드리니까 뭐 이건 말할 뭐가 없죠. 그렇죠. 지금 시기에 앰플 얼마나 좋으세요? 그럼요. 빨리 들어오세요. 지금 피부 어떠세요? 너무 건조하고요. 뭔가 읍조이고요.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 드시면 오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일의 계절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노폐물 가득 쌓여 있고 피부 막 각질 일어난 피부에 싹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따뜻한 오일감으로 마사지 롤링을 해주세요. 귀한 오일, 카카드플럼 오일로 비타민 마사지 싹 해주신 다음에 물이 만나요.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 또 한번 일어납니다. 와, 풍성한 거품. 눈으로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만 쓰셔도 너무 좋지만 오늘은 저희가 스핀 브러쉬가 들어오잖아요. 그쵸. 물 살짝 묻혀서 진동 켜고 들어갑니다.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으로 깨끗하게 쓴다고 해도 모공 사이사이, 콧망울 사이사이에 우리 손가락에 안 닿는 부분들이 있죠. 고개 사이사이 깨끗하게 지워주니까 그동안 클렌징 어떻게 하셨어요? 내가 그동안 했던 클렌징과 완전 다른 반전의 느낌 바로 느끼실 수 있고요. 네. 이 상태에서 헹궈내시기만 하면 끝납니다. 맞아요. 진짜 스핀 브러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알아서 얘가 돌아가면서 양방향으로 또 회전이 되면서 관리를 해주니까 네. 여성분들이 진짜 편해서 또 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요. 자, 지금 시기에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 건조하시죠? 피부 많이 칙칙하시죠? 어머. 이렇게 돼야 돼요, 우리가. 웬일이에요? 안쪽 속살 피부예요. 뭐 쉐딩 바른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. 오. 근데 이 상태에서 방금 세안한 곳의 피부를 보시면 광이 나고요. 반짝거리고요. 환해 보이고요. 브라이팅의 느낌이 느껴지시죠. 와. 이 차이 때문에 맥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 피부 위에 노폐물, 메이크업, 잔여물 켜켜이 쌓여있던 걸 비워내고 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느낌을 피부 위로 경험하시잖아요. 네. 그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세안하고 나서 내 얼굴을 보잖아요. 내 얼굴에 반할 것 같은 느낌.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나? 바로 그 느낌 느끼실 수 맞아요. 있습니다.